소풍 가고 싶어요. 상쾌한 아침이 밝았어요. 다요, 안녕. 바쁘다, 바빠. 로기가 어디를 저렇게 급히 가는 거죠?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지? 따라가 볼까? 로기야! 잠깐만! 시원하다!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그럴 일이 있지. 무슨 일인데? 미안, 난 바빠서. 어이, 참. 유별을 로기야, 무슨 일인지 나도 가르쳐주면 안 돼? 오늘 친구들이랑 소풍 가기로 했거든. 소풍? 재밌겠다. 나도 갈래. 넌 오늘 일해야 되잖아. 난 쉬는 날이란 말이야. 아, 참 그렇지. 좋겠다. 얘들아. 안녕. 충전이 끝났습니다. 준비 끝. 미안하지만 난 바빠서 이만. 잠꾸러기 로기가 오늘은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쉬는 날이라 소풍을 간대. 소풍? 나도 소풍 가고 싶은데. 다연은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러 시내에 나왔어요. 안녕, 다요. 안녕, 토토. 다요,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사실은 소풍이 가고 싶어서. 소풍? 오늘 로기가 소풍을 갔거든. 그럼 너도 가면 되잖아. 스피드!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렇지만 난 오늘 일을 해야 하는 걸. 그럼 내일은 어때? 우리 셋이서 가면 더 재밌을 거야. 그럴까? 마침 난 내일 쉬는 날이거든. 어? 와, 잘 됐네. 타요, 넌? 나? 난 안 될 것 같아. 타요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내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할 수 없지. 도토랑 둘이서 가는 수밖에. 다요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도토, 그럼 내일 12시에 박물관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근데 내일 어디로 갈까? 나도 내일 소풍 가고 싶은데. 그날 저녁 로기는 친구들에게 소풍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 최고였어. 정말 좋았겠다. 졸려. 얘들아, 이제 자야지. 소풍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다들 잘 자. 잘 자. 나도 소풍 가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 타요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타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몸이 이상해. 어떻게 된 거지? 하나 누나, 타요가 아픈가 봐요. 아무도 눈치 못 챘지? 어때? 일단 별 이상은 없어.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는 차고지에서 쉬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았어, 내 작전대로야. 그럼 오늘 타요 대신 누가 일을 나가지? 제가 대신 나갈게요. 간이 네가? 네, 전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간이? 그럼 부탁할게, 간이야. 네, 걱정 마세요. 오늘 간이가 쉬는 날이었구나. 오늘 일은 걱정 말고 푹 쉬었다요. 알았지? 고마워, 간이. 그럼 다녀올게. 간이가 나 대신. 그럼 타요. 넌 차고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더 아프면 말하고, 알았지? 네. 아무도 없지? 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뭐. 타요가 소풍을 가고 싶어서 꾀병을 부린 거였군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도토! 이제 오면 어떡해? 미안. 늦었으니까 어서 가자. 잠깐만!
다요! 아직 있었구나. 나도 같이 가. 너 오늘 일하는 날 아니었니? 그게... 뭔데? 여럿이 가면 더 재밌을 거야. 모두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알았지? 그럼 모두 출발! 출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어? 저게 뭐지? 어? 도로 한가운데 누가 서 있어. 잠깐 살펴보고 가자.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아 정말. 그럼 잠깐만이다. 이런 데 서 있으면 위험해. 그건 나도 알지만 시동이 꺼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뭐? 시동이? 무슨 일이야? 엔진이 고장났나 봐. 움직일 수가 없대. 빨리 가자니까 안 가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쩌지? 토토! 고장난 차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잖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괜찮아. 미안해, 스피드. 난 이만 가야 할 것 같아. 뭐? 고장난 차를 정비소에 데려다 줘야 해서. 말도 안 돼! 넌 오늘 쉬는 날이잖아. 하지만 고장난 차를 도와주는 건 내 일인걸? 토토... 그럼 소풍은 어쩌고? 미안, 나 먼저 갈게. 타요,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 타요는 책임감 강한 토토를 보자 꾀병을 부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다니가 타요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다니! 안녕, 누리. 너 오늘 쉬는 날이잖아. 타요가 아파서 대신 나왔어.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난 괜찮아. 타요가 아픈 게 더 걱정이지. 그럼 난 가볼게. 아, 그래, 잘 가. 타요가 아프다니. 차고지로 한번 가봐야겠다. 대체 드라이버를 어디다 뒀더라? 하나 누나! 어? 고장난 친구를 데려왔어요. 아, 그래? 이쪽으로 옮겨줄래? 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에이, 뭘, 내가 할 일인걸. 도와줘서 고마워. 어? 어머, 너 오늘 쉬는 날이었어? 토토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뭘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타요랑 스피드는 잘 놀고 있으려나? 이제 뭐하고 놀지? 다니는 쉬는 날인데도 나 대신 일하고 있는데. 그래! 에? 뭐가? 뭐하고 놀지 생각난 거야? 미안하지만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에? 뭐? 너까지 왜 그래? 미안해. 다음에 또 놀자. 타요! 타요! 둘 다 가버리면 나 혼자 어쩌라고! 자, 이제 천천히 나와봐. 네. 하나 언니! 누리! 타요가 아프다면서요? 지금 자기 방에서 쉬고 있을 거야. 전 타요한테 가볼게요. 그래. 타요가 많이 걱정됐나 보네. 어때? 이제 괜찮지? 네, 고마워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이제 좀 쉬자. 하나 언니! 어? 타요가 안 보여요. 나갔나 봐요. 뭐라고?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는걸. 가니! 타요! 여긴 어떻게 왔어? 아픈 건 괜찮아? 응, 다 나았어. 그리고 미안해, 가니. 미안하다고? 뭐가? 그게... 그냥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여긴 내게 맡기고 넌 어서 가서 쉬어, 알았지? 그래, 알았어. 어서 오세요! 타요가 왜 저러지? 아프다는 애가 어딜 간 거야? 다녀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그게 타요가 갑자기 와서 자기에게 맡기고 돌아가라고 해서요. 타요가? 아픈 건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타요도 참,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한다. 그런데 타요가 좀 이상했어요. 뭐가? 난 타요가 아파서 대신 일을 나갔을 뿐인데 자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신 일해준 게 고마워서겠지. 그런가? 어서 오세요. 기운이 넘치는구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씩씩한걸? 자, 그럼 출발합니다. 타요는 가니와 토토를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타요, 앞으로는 꾀병 부리지 않을 거죠? 네. 친구가 되고 싶어요. 기분 좋은 아침, 타요가 목욕하러 가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기 모여 있네요. 그거 진짜 웃긴다. 근데 타요는? 응, 좀 전에 씻으러 갔어. 어? 와, 멋진 차가 들어왔어요. 안녕 얘들아, 하나 누나 어딨니? 저기. 하, 고맙다. 멋있다. 따라가 보자. 하나 누나. 어? 샤인, 오랜만이네. 점검 받으러 왔구나. 근데 너희들은 왜? 누구예요? 아, 얘는. 아, 나 말이야? 어? 참나, 날 모르다니. 내 이름은 샤인이야.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최고급 자동차지. 우와!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 어? 안 돼? 쟤 정말 멋지다, 그렇지? 정말 번쩍번쩍해. 맞아, 맞아. 얘들아! 어? 후! 이것 봐라! 후! 타요! 에? 에? 다들 어디 가는 거야? 후! 우와, 대단해, 타요! 비눗방울 진짜 크다! 후! 후! 저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타요라고? 좋아, 내가 훨씬 대단한 걸 보여주지. 일하러 갈 시간이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다녀올게요. 아, 귀여운 녀석들. 정비 다 끝났어. 네,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잘 가. 이 샤인님이 무시당하다니 도저히 못 참아. 다요라고 했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 저기 있다. 어? 에이, 안녕? 우와, 너 정말 멋있다.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샤인이야. 난 타요야. 넌 이름도 멋있구나. 당연하지. 내가 더 멋있는 거 보여줄까? 그게 뭔데? 잘 봐. 우와, 진짜 빠르다. 대단해. 뭐 이 정도 가지고. 야후! 어? 신호 위반이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 샤인! 당장 오른쪽으로 멈춰서! 어, 예? 샤인! 신호를 위반하다니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요. 신호가 바뀌는 걸 못 보고 그만. 샤인! 타요잖아! 못 본 척하자! 창피하기 싫이. 뭐? 저 그게 아니라요.
샤인은 멋있게 보이려다 오히려 창피를 당했어요. 저기 샤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번쩍번쩍 빛을 내고 왔네요. 저기 타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출발합니다! 오, 샤인! 이번엔 감탄 안 하고 못 베길걸? 이야, 멋있다! 에이, 너무 앞으로 나와버렸네. 조금만 뒤로. 으아, 조심해! 부딪히겠어! 이게 뭐야! 야, 비켜!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저기 가! 더러워! 아유, 창피해! 아유, 너무 창피해! 그냥 가면 어떡해! 내다 돌려줘! 제가 대체 왜 저러지? 꼬마버스 타요! 두 번이나 창피를 당하다니!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또 너구나? 오? 뭐야? 왜 웃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이 소리를 듣고도 웃음이 나올까? 오! 엔진 소리가 멋지다. 어때? 이건 초강력 엔진이라고. 네 엔진이랑은 비교도 안 될걸? 우와! 소리도 대단하지? 잘 들어봐.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아, 샤인, 너! 뭐? 너한테 연기가 나고 있어! 뭐? 연기? 이게 뭐야? 몸이 뜨거워! 샤인, 살려! 괜찮을까?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끝. 아, 피곤하다. 가요. 어? 어, 샤인, 이제 괜찮아? 어? 뭐? 무슨 일 있었나? 그것보다 너 이거 한번 볼래? 짠! 어때? 멋지지? 이건 외국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타이어라고. 어, 글쎄. 타이어는 아무래도 성능이지. 당연히 성능도 최고야. 볼래? 어디? 어, 그래. 저기야. 날 따라와봐. 어? 어디가, 샤인? 아. 그래. 아, 여긴 공사 중인 길이잖아. 내 타이어의 엄청난 성능을 직접 보여주지. 잘 봐. 어? 어, 위험해. 이 정도 문제 없다고. 이게 왜 이러지? 바퀴가 흙 속에 빠진 것 같아. 어, 괜찮아? 어? 에이, 또 망신을 당할 순 없지. 당연하지. 난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다니까. 나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래? 정말 그냥 가도 돼? 그럼 어서 가라니까. 그럼 난 가볼게. 안녕. 안녕. 타요. 아, 이런. 아우, 진짜로 가면 어떡해. 샤인이 공사장에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밤이 되었어요. 어떡해, 꼼짝하질 않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 이젠 연료까지 떨어졌나 본데.
천하의 샤이님이 이게 무슨 꼴이라. 어? 어? 이것도 왜 이래? 어떡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깜깜한 공사장에 혼자 남겨진 샤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까 타요한테 도와달라고 할걸 괜히 멋있는 척하다가 점점 힘이 없어져. 샤인, 정신 차려! 샤인! 타요? 샤인,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이젠 걱정 마. 공사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살았다. 타요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타요가 날 다급히 여기까지 데려왔거든. 타요가? 타요... 나 혼자도 나올 수 있었어. 그래? 그럼 다시 들여보내줄까? 아니, 그게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어서 가자. 근데, 샤인, 오늘 이상하게 너랑 자주 만난 것 같아. 들켰나?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연이겠지. 우연히 계속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할까? 어? 좋았어. 뭐 네가 정 원한다면 친구가 돼주지. 하지만 네가 먼저 친구하자고 해서 내가 친구해주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타요와 샤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슈퍼스타 누리. 저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꼬마 버스 타요가 보이네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오, 빨간불이다. 멈추자. 타요. 어? 로기야. 우리 같이 가자. 잘 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우와! 파이어볼이다! 초특급 스피드 액션 달려라 파이어볼. 오늘은 마지막 극강 방송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파이어볼은 진짜 멋있어. 당연하지.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했지. 어. 오늘도 차고지에 모여서 다 같이 보자. 신난다. 얘들아. 어? 누리야. 안녕 누리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응, 달려라 파이어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오늘 버스 차고지에 다 같이 모여서 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그래? 재밌겠다. 일 끝나자마자 나도 갈게. 잘 됐다. 그럼 이따 봐. 내 이름은 타요. 로기보다 빠르지. 야 타요, 같이 가. 왠지 나도 기대되는 걸. 안녕히 가세요. 응? 꼬마 택시야. 네? 백화점으로 가줄 수 있니? 네, 어서 타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버스가 그렇게 좋니? 예,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오늘 버스는 안 타요? 그럼 집에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볼까? 정말요? 와, 신난다! 붕붕! 누리는 손님을 태우고 백화점을 향해 달려갔어요. 다 왔습니다. 고맙다, 꼬마 택시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 조심해. 그렇게 뛰면 넘어진다니까. 귀여운 꼬마네. 안녕, 라니야. 누리구나. 안녕. 라니야, 왜 그렇게 놀래? 무슨 일 있어? 글쎄, 시내 자동차 도둑이 나타났대. 정말? 그래서?
경찰이 추적 중인데 아직 못 잡았나 봐. 자동차 도둑이라고. 누리야, 누리야. 말 안 하고 뭐해?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다녀. 자동차 도둑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머, 핸드백을 백화점에 놓고 나왔네. 엄마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네. 빨리 가보자. 부릉부릉. 와. 와, 진짜 파란 버스다. 어서 오세요. 넌 이름이 뭐니? 어? 네, 안녕. 내 이름은 타요야. 타요? 재밌는 이름이네. 이거 봐라, 다유랑 똑같지? 정말이네? 그런데 혼자 왔니? 응,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 그렇구나, 그럼 어서 타. 정말! 와, 신난다! 자, 출발합니다! 이런, 타요가 다른 손님을 아예 엄마로 착각했나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오늘은 손님이 많네. 어? 타요잖아. 무슨 일 있지? 어쩌지? 큰일 났네. 타요, 무슨 일이야? 어? 놀이구나. 얘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엄마하고 같이 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우와, 얜 내가 아까 백화점에 엄마와 함께 내려준 손님인데. 정말?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마, 타요. 얜 내가 데려다 줄게. 자, 꼬마야, 나랑 다시 백화점으로 가보자. 그만 울고 어서 타. 엄마는 내가 꼭 찾아줄게. 고마워, 누리야. 괜히 나 때문에. 괜찮아. 넌 걱정 말고 어서 다음 정류장으로 가. 그럼 누리야, 부탁할게. 아이가 기다리던 곳이 여기가 맞나요? 네, 제발 우리 아이 좀 꼭 찾아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다행이다. 누리야, 어떻게 된 거니? 아이를 어떻게 찾은 거야? 제가 아까 손님으로 태웠던 꼬마아이거든요. 엄마를 찾길래 아직 백화점에 계실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우와, 대단한데 누리야. 역시 누리라니까. 정말 고맙다, 꼬마 택시야.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 아니에요. 꼬마 택시야, 정말 고마워.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오늘 정말 멋졌어.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누리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택시! 택시! 어? 또 손님이잖아? 택시! 그런데 저 손님 어딘지 수상해. 여기! 타요랑 약속한 시간도 다 됐는데. 그래도 손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어서오세요. 일단 출발합시다. 네? 빨리! 네. 근데 어디로 가세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 네? 네. 자, 여기서 왼쪽! 아니, 그냥 앞으로 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설마 라니가 말했던? 자동차 도둑! 숨어!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좀...
역시 뭔가 수상해. 정말 자동차 도둑인가 봐. 여기야! 여기서 세워! 네? 아, 네. 빨리 루키한테 신고해야겠어. 아, 잠깐! 무슨 일이시죠?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네? 아, 저기! 이걸 어쩌지? 어서 가서 루키한테 알려야 할 텐데. 어떡해. 빨리 출발해, 빨리! 네!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잖아. 자동차 도둑이 틀림없어. 여기서 왼쪽. 네. 네. 큰일 났다. 겨우 다 왔네. 안녕히 가세요. 어서 루키한테 가서 알리자. 잠깐, 꼬마 택시. 엄마야. 아저씨는 설마 파이어볼? 놀랐니? 변장을 안 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거든. 아, 그럼 제가 파이어볼을 태웠던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덕분에 촬영장까지 빨리 올 수 있었어. 고맙다. 아, 그랬구나. 난 또... 파이어볼! 어? 아유, 어서 갑시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 잠깐만, 거기 너... 어디? 네? 오, 좋아! 뭐가요? 너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네? 늦었다! 벌써 시작했어? 아니, 곧 시작할 거야. 어휴, 다행이다. 늦은 줄 알았네. 시작한다! 우와! 달려라, 파이어볼!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얍! 와, 좋다는! 내 이름은 옐로우 플래시. 내가 데려다 주겠어요. 어서 가요. 고마워, 옐로우 플래시. 저건 누리잖아. 얘들아. 옐로우 플래시. 아니, 누리야. 어떻게 된 거야?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옐로우 플래시가 된 거야? 어? 아, 그게... 파이어볼도 실제로 태워봤어? 진짜 TV에 나온 게 너야? 말 좀 해봐, 누리야! 그게 말이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누리가 슈퍼스타가 됐네요. 모두들 누리를 부러워했답니다. 로기의 딸꾹질. 상쾌한 아침이에요. 늦잠을 잔 로기가 정비소로 가고 있네요. 자, 하나 누나. 어? 아, 로기, 이제 일어난 거니? 네, 오늘은 오후에 나가거든요. 어? 근데 그거 뭐예요? 어? 아, 너희한테 주려고 구한 엔진 오일이야. 이걸 먹으면 엔진의 힘이 엄청 좋아지거든. 우와, 저 빨리 먹고 싶어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냥 나 먼저 주지. 아, 다들 금방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 누나! 어? 누나! 영상 실습장에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자, 로기야, 나 금방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자. 고마워요, 누나. 잘 가. 어? 내가 아까 엔진 오일 통을 어디다 뒀더라? 왜 안 보이지? 랄랄라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로기가 하나 몰래 엔진 오일을 모두 먹었나 봐요. 하다 보니 네 통을 다 먹어버렸네. 뭐 괜찮겠지?
그런데 다른 친구들 것까지 다 먹어버렸나 봐요. 역시 하나 누나 말대로 힘이 마구 솟는걸. 어? 안녕하세요. 슈퍼버스 록입니다. 슈퍼버스라고? 재밌는 버스네. 슈퍼버스 잘 부탁한다. 그럼 출발합니다. 랄랄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해.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 슈퍼버스가 뭐 이래? 슈퍼버스가 아니라 불량 버스였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차를 타셔야겠어요. 어? 저건 록이잖아. 무슨 일이지? 록이야? 타요. 무슨 일이야? 뭐가? 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딸꾹질. 록이는 딸꾹질 때문에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혹시 아까 몰래 먹은 엔진 오일 때문일지도 몰라. 어쩌지? 어? 록이 왔니? 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니요. 그냥 조금. 근데 록이야. 예? 혹시 낮에 봤던 엔진 오일통 못 봤니? 내가 어디다 뒀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나서 말이야. 못 봤는데요? 그래? 아, 도대체 어디다 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하나 누나! 록이야! 이름 끝났니? 그런데 너 지금은 좀 괜찮아? 뭐가? 아까 보니까 너 딸꾹질이 심하던 걸 내가 다 봤어. 그러고 보니 록이 너 방금도 딸꾹질 하지 않았니? 그냥 잠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일단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거봐, 또 그러잖아. 이건 딸꾹질이 아니라 트림한 거예요. 너 일할 때도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정비소로 가자. 좀 괜찮은데. 어서 따라와. 진짜 그래. 괜찮다니까요. 가봐. 큰일이다. 이제 다 들킬 거야. 어떡하지? 어떡해. 록이 괜찮아요? 일단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거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운행은 일단 쉬는 게 좋겠어. 예?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안 돼. 운행 중에 그러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 록이야. 내일은 그냥 쉬어. 네. 타연은 내일이 쉬는 날이지? 내일 네가 록이 대신 일을 좀 해주겠니? 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괜찮아. 나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자, 다들 이제 잘 준비해야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그래, 너희들도 잘 자. 아침이 밝았어요. 저기 록이 대신 운행을 나온 타요가 보이네요. 록이는 괜찮으려나. 타요! 어? 누리야, 너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 응, 록이 대신 나왔어. 정말? 왜? 록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록이가 딸꾹질이 심해서. 딸꾹질? 하나 누나도 이유를 모르겠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럼 매트한테 가보지 그래. 매트?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지하철이야. 척척박사
지하철? 그럼 딸꾹질을 멈추는 법도 알고 있을까? 당연하지. 매트는 모르는 게 없다고. 근데 어딜 가야 매트를 만날 수 있지? 아, 그건 파란 다리를 찾아가면 돼. 고마워, 누리야. 어서 로기한테 가서 알려줘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멈추는 거야? 로기야! 어, 가요. 로기야, 나랑 같이 빨리 나가자. 갑자기 어딜 가려고? 지하철 매트한테. 매트는 척척 박사라니까 딸꾹질을 멈추는 법도 알고 있을 거야. 정말? 응, 뭐해. 빨리 출발하자. 그래. 다요와 로기는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척척 박사 지하철 매트를 만날 수 있는 파란 다리를 찾아갔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여기야! 파란 다리!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요! 지하철이야! 어? 아? 아,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타요라고 해요.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매트 맞나요? 척척박사? 그래, 제대로 찾아왔네. 내가 바로 매트란다. 으아, 정말요? 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타요라고 했지?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뭔데? 그게 저기 뒤에 제 친구가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딸꾹질이라. 언제부터 그런 거니? 어제부터요. 그래? 너 혹시 혼자서 몰래 먹은 거 있니?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로기는 그런 애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 이상한데. 타요는 날 저렇게 믿어주는데 난 몰래 친구들 걸 독차지하려고 욕심이나 부리고. 어떻게 해야 딸꾹질을 멈출 수 있을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에? 모르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아, 미안하다, 타요. 아, 할 수 없죠. 그래, 그럼 시간도 늦었으니까 어서 돌아가야지. 네, 그럼 다음에 봐요. 그래. 그래, 타요한테 모두 말해야겠어. 저기, 어? 타요. 경적 소리가 너무 컸나?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어때? 뭐가요? 아, 딸꾹질 말이야. 이제 멈췄지? 뭐야, 진짜 딸꾹질이 안 나와요. 딸꾹질을 멈추게 할 때는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이 최고거든. 대단해요, 매트. 역시 소문대로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였다. 고마워요, 매트. 딸꾹질이 멈춰서 정말 다행이다. 다요, 어?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저, 미안해, 다요. 사실 나 새 엔진 오일을 너희 몫까지 혼자서 다 먹어버렸어. 로기.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았나 봐. 우와, 그럼 그것도 매트 말이 맞는 거였잖아. 남 몰래 혼자 먹으면 그렇게 딸꾹질이 나오거든. 타요, 노화 안 내. 괜찮아. 네가 이렇게 나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줬잖아. 그리고 새 엔진 오일은 언제든 새로 받을 수 있지만 너처럼 좋은 친구는 내게 딱 하나뿐인걸. 타요. 너희들 정말 친한 친구들이구나. 그런데 엔진 오일 맛있어? 로기는 힘들 때 도와준 타요가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둘은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누나의 외출. 밤이 깊어가는데 꼬마 버스들이 안 보이네요.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다시 해보자. 이번엔 정말 잘해야지. 말씀드리는 순간 4번 자동차가 달려라, 달려! 거기서 로기! 잡아보라니까!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잡았다! 아이, 자,
아꼈네. 이제 네가 술래야. 얘들아. 어? 잘 시간이야. 정말 빠르냐? 아, 누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조금만요, 네? 안 돼. 그리고 타요, 로기. 내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TV 조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저도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착한 버스지. 네. 매일 일찍 자라고만 하고. 맞아, 잠도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 누나 말인데 들어야지. 아, 딱 하루만이라도 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자고 싶다. 나도.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하나 언니도 있었네요. 잘 잤니, 얘들아? 마침 다들 일어났네. 어디 가세요? 유토시에 관광버스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가 있거든. 그래서 나랑 시트랑 거기 갔다 오려고. 큰 행사라고요? 재밌겠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아마 내일 점심때쯤? 내일이요? 우리가 없어도 너희 괜찮겠니?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치, 얘들아? 그럼. 맞아, 맞아. 혹시 우리 없다고 밤늦게까지 마음대로 놀 생각인 건 아니지? 아니에요. 깜짝이야. 그럼 우린 다녀올게. 다들 얌전히 지내고 있어? 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내일 돌아온다고 했지? 그럼 오늘은 밤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빨리 일 끝내고 돌아와서 신나게 놀자. 좋았어. 타요는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랄랄라 오 샤인 안녕.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 오늘 하나 누나가 이웃 도시에 갔는데 내일 온다지 뭐야. 그게 뭐가 좋은데? 하나 누나가 없으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놀 수 있잖아. 아, 샤인, 너도 올래? 미안하지만 이 몸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난 갈게. 나중에 봐. 야, 잠깐만. 한 번 더 물어보면 나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겠지? 맞아, 맞아. 로기야. 로기야. 예? 우리가 1등이지. 얘들아. 나도 같이 가. 난 TV 보러 가야지. 난 운행 연습을 더 해야겠어. 우리 뭘 할까? 그야 당연히 술래잡기. 오늘은 밤새도록 보는 거야. 오늘은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보자. 야, 에이, 느림보. 날 놀렸다 이거지? 타요. 드디어 시작된 패스전. 나 여기 찌로. 감사. 우승 후보인 7번과 4번 자동차의 라이벌 대결이 참 시끄러워서 TV를 못 보겠네. 달려라 4번 자동차. 좋아, 이제 다 왔어. 이번엔 90점 넘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빙빙 돌지? 강이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럴 때 하나 누나가 있으면 금방 고쳐줬을 텐데. 일단 정비소로 가보자.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려면. 아, 저게 좋겠다. 여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더라? 저절로 움직이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런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 와, 나도 이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꼬마 버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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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들켰다! 타요! 너 자꾸 숨기만 할 거야! 화났어! 타요 거기 서! 달려 달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 너네! 하나 언니가 술래잡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도 하나 누나가 밤늦게까지 TV 보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들 정말! 그만 좀 하라니까! 타요 거기 서! 혼나버렸잖아! 야 타요! 타요! 여기! 너희들 용서 못해! 라니까지 따라오잖아! 라니야 도대체 왜 그래? 라니도 술래잡기 하고 싶었나? 너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꼬리 장면을 못 봤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역시 하나 누나가 있어야 돼. 어? 가요. 가요. 무슨 일이야? 너희들 어서 사과해. 어? 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맞아. 우린 그냥 술래잡기만 했다고. 너희들 정말? 네. 네?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누나 시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나 누나. 어? 가냐? 저 좀 빨리 내려주세요. 거긴 어떻게 올라갔어? 고마워요 하나 누나. 가니 네가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어서. 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대로 정비소에 왔다가 실수로. 뭐? 가니. 정말 이걸 다 너 혼자 그랬다는 거야? 가니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야겠어. 하나 누나. 어? 사실은 제가 어지럽힌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아니에요. 저랑 술래잡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얘들을 뒤쫓는 바람에.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정비소에만 안 왔어도. 너희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엄청 혼날 거야. 어떡하지? 난 몰라. 근데 너희 다친 데는 없니? 네? 그러다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썽꾸러기 녀석들. 너희들 원래는 크게 혼나야 되는데.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도요. 이젠 말썽도 안 피우고 일찍 잘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 그나저나 이걸 다 언제 정리하지? 제가 정리할게요. 저도요. 저희도요. 좋아. 그럼 다 같이 힘을 모아 정리해보자. 네. 매일 밤 잔소리를 듣긴 해도 꼬마 버스 친구들은 하나 누나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심심심